아, 이거 장비 다 베렸다, 진짜. 에이, 에이. 눈 맞으면 안 되는데, 이거. 하나, 둘, 셋, 엽니다. 와, 다 잘했어, 아주. 잠깐 중간에 좀 끓음은 있었지만, 아니, 예, 그, 원래 이 바베큐는 눈 오는 날이 제격입니다. 그렇죠. 김 모락모락모락 나면서. 근데 너무 많이 온다, 눈이. 2월인데. 아이고. 오늘도 바베큐입니까? 예, 오늘도 바베큐 합니다. 이번에는 저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. 아니, 뭘 만들길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? 만들려고 있습니다. 예. 다 가십니까? 다? 저는 예전에 한번 보고 빡쳐놨어요. 자, 요, 오늘은 덕입니다, 덕! 지금 수건으로 절대 만들 거예요? 이거는 제주 제레닭. 제레닭. 이게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, 이건 놀아댕기는 덕 법대가 구활류도 묶어는 소중닭들. 귀한 닭이지. 아, 그럼 가격도 그냥 일반 마트 닭하고 한 서너 개 차이 난다. 화면에 PD가 나올 필요는 네. 없는데. 네, 몸집이 좀 작습니다. 원래 이 조가도 맛은 이런 게 좋추게. 네. 역대기면 가위가 나은 알입니까? 네, 요게 이제 그래도 이 조가분한 아들라드거 꽁독새기만이 한 거 요런. 아, 이게 들고 있으니까. 이거는 뭐냐면 토종닭 알이기도 하지만 유정낭입니다.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과에 하면은 한 10명 아 10명 정도 예. 예. 소방대원들인가요? 소방안전본부 네. 구급 구급과 예 구조 구급과 그렇죠. 가장 그 긴박한 상황에 출동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 지금 제가 그 닭 3종 세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. 저 메뉴는 마음에 듭니까? 뭐 저희는 뭐 고맙게 잘 모이지만 아무튼 지금 빨리 최대한 맛있고 영양가 있게 빨리 준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이게 제일 까다로운 작업입니다. 이거 돌아맬 때는 이거를 어디를 잘 공략해서 잡아줘야지 귀기가 익어가면서 틀어지지 않게. 관건은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그겁니다. 불 조절. 오늘은 아주 그 불을 적게 필 겁니다. 빠졌네요. 지금 뭐 고정된 게 풀린 거죠, 지금. 이건 거의 문제 바비큐네요. 아, 탈 것 같은데 이거. 아니다, 아니다. 이거 떨어지면 이거 불이 절대. 와랑와랑하지 않을까요? 저 한 불이 와랑와랑하지 않을까요? 네. 요 물에 빠진 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. 여기 이거 잔뜩 쏠 때 저희는 꼭 이걸 넣습니다. 이거. 망이다 망. 이거. 네, 낭 이거. 그냥 그 방 뭐가. 그러니까. 형님, 이 닭국 백숙할 때 넣는 이 낭, 무슨 낭이라는 수가? 황칠나무. 아, 황칠나무. 아, 황칠나무. 이거 뭐에 좋아, 맛이? 그거 다 좋아. 다 좋아. 다 좋아. 어? 아,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? 꼭 큰일 났다. 얼었네요. 아, 추워서 얼은 거예요, 지금? 물이 안 나와, 얼어버렸습니다. 아. 아. 이럴 줄 알고, 아, 미리 물을 받아놨습니다. 오. 짜자잔. 깨끗하지 않습니까, 물이? 혹시나 해서, 이제, 물을 받아놨습니다. 아, 이것도 근데 살얼음이 있겠네요. 예. 네. 아! 우리 119 구급대원님들 보고 계십니까? 구급차 하나만 불러주십시오. 손이 얼었습니다. 안 움직여. 이야. 이 장면에 저 원하는 배경음악 있습니까?
그 저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그 OST 전쟁 영화 그거 좀 까주십시오. 저는 지금 전시보다 더 아 상황이 야 이거 그새 부었어. 아 영어 줄 알았어 그냥 치킨 시켜 안 내볼 걸. 아 손 봐봐 무슨 일이 아니라 지금. 아 저 좀 불 좀 쬐겠습니다. 아 워낙 추운 날이었나 보네요. 그러니까. 아 밥은 나중에 나온 거죠? 응 아직 건져놓고 딱 한 숟갈. 아 아래 크기에 비해서 노른 이 아래 절반이 노른자입니다 지금. 아 그리고 탱글탱글한 게 아 이래서 비싸도 토종따갈 하는구나. 오 이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. 그렇게 하면 계속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는 거예요. 야 먹음직 스럽네요. 자, 다 됐습니다. 오, 노릇노릇한 게 맛있어 보이네. 또 다 된 것 같습니다. 이야,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야, 노란 물이 올라와가지고. 삼계탕 아무도 잘 익었네요. 아 요거는 이제 말려놨다가 장작으로 씁니다. 네. 이거 이제 죽을 때까지. 와, 알뜰하기가. 알뜰하게. 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장작에서 그러면 이게 살라름에 동동 띄운. 네. 이제 요거는 이제 10분. 아 10분만. 아 10분만. 아 생살인데. 네. 정말이요? 네. 이거 외에도 네. 또 스페셜한 음식을 만들어실 분이 있다면서요? 아 예, 용찬이 형 형수님. 아 저번에 몽국 레시피. 예, 몽국 레시피를 주신 아~ 용찬이 형수님께서 그 닭 군이볶음하고 이거 이제 반찬으로 밑반찬으로 쓸 거니까 네. 저 파김치하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홍계동의 김혜순입니다. 근데 오늘 되죠. 촬영하는 줄 알았습니까? 몰랐어요. 근데 막 오늘 얼굴형 뭐 하고 뭐 고영욱이 뭐 바른 거다. 전혀 쌩얼이에요. 아 쌩얼입니다. 쌩얼입니다. 아, 그러면 아버지 형수님 또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. 아, 아 순식간에 샥샥샥 금방 지나가니까 카메라 감독님들 긴장하고 네. 따라오셔야 됩니다. 이거 끝에 끈 조금 잘라버려야. 아 이거 너무 많이 자른 건가? 아니야 이거는 네. 그 끝에 굳은 것도 잘라버리고 나중에 파김치 하면은 막 버름 들어간 굳어. 아. 이 속에 공기를 빼야 돼요. 아. 끝에를 다 자르시네요? 그럼 처음 오늘 처음 들었네. 멸치 액젓이거든. 멸치 젓갈. 나대로 담은 거. 야. 야. 멸젓이 들어가서 아주 멸젓 안 들어가니. 그렇죠. 아, 이거 얼음 얼리는 거 아닐까? 그게. 뭐 양 뭐 보지 않은 그냥 막 김이과. 아, 그거 식구들 손때 좀 넣어 주게. 참깨 열어 봐봐. 참깨. 이거 열 때 어떻게 해야 잘 열리는지 아십니까? 몰라 나 그런 거. 열려라 참깨. 잡아봐 이거. 잡. 살에서 하영나 대고. 대고. 자 이거 열어 봐 김이. 열려라 물엿. 열려라 물엿. 부탁하면 그냥 붙여놓는 거나. 지금 패러디 하시네요. 이거는 겉절이로 그렇게 먹어도 돼요. 3시간 걸렸는데 지금. 너무 저 이 덩어리는 조금 익어서 익어서 맛좋지. 조금 달콤해. 좀 달콤해. 아 맛있습니다. 아 맛있어 보이네요 쪽파. 쪽파 파김치 5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. 끝. 자 끝 하고. 하고. 백숙에 파김치가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. 아 박모래 집. 아 저 식감이 좋죠 박모래 집.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아이 별 말씀을. 바쁜데 또 이렇게. 아이고 항상 언제든지. 매주 셋째 주 목요일 날 매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좋지요. 섭외 끝나도록 섭외. 자 이제 죽이 다 됐을 시간이 됐는데 과연 어떻게 잘 버거 있나 모르겠네.
이야! 야, 이거 진짜 잘 됐네. 딱 보면. 오. 죽이 야, 진짜 죽이네. 아, 도라맨 재래닭을 공개해보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몇 시입니까? 지금 2시래. 2시면은 약 2시간 30분을 돌렸는데, 과연 닭이 어떻게 됐을지 공개합니다. 이야! 아, 이거 기가 막힌데, 이거. 기가 막힙니다. 살습니까? 와. 여기 또 다른 그 니은 숯불 바비큐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지금 진짜 맛있다 이거. 엄청 맛있어.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맛이 굉장히. 자, 드디어 북경부의 위대한 밥상 다 차려졌습니다. 아. 오늘 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잘 차려놨는데, 자, 보시다시피 맨 위에 있는 우리 도라맨 덕 너무 맛있게 잘 익었고요. 그리고 우리 이게 물에 빠진 덕, 이것도 이제 죽이 굉장히 쫄깃하면서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. 제가 해놓고도 제가 놀랬습니다, 오늘. 다음부터는 얼음을 좀 띄워놓으십시오. 썰에다 미리 한 1시간 불렸당 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우리 반찬으로 닭 군이볶음, 아, 그리고 이제 파김치, 뒤에 이제 그을린 덕새기,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군 계란까지 다 준비됐습니다. 이제 맛있게 드셔주시면 고맙겠는데. 바로 예. 아 예. 이건 이건 그 전화 통화하신 팀장님 재래다 그런 거 같습니다. 예. 어, 이거 죽었냐? 이거 한 30인분 될 거구나 이거. 아이고 예. 고맙습니다. 여기도 토종닭 두 마리 지금 동가정 있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예. 소설 고생하십시오. 통째로 들고 오셨네요. 예. 예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됐죠. 대한민국 코로나 극복 화이팅!